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젠 백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지요. 다섯 개부터 먹고. 아, 젬스톤을 사와야 될 것 같은데. 어차피 더 사야 될 것 같은데. 자, 젬스톤을. 산다. 아니, 근데 젬스톤이 어떻게 시세가 이런 식만 차이가 나고 가격이 다 똑같냐? 누구요? GBK 몽디고님 별풍선 한 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위자 이것... 앉아서 까면 더 빨리 까져요. 이것도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그렇다니. 아, 젬팩업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도. 일단 이 정도만 삽시다. 10억밖에 안 남아. 이게 제 전재산입니다. 10억이. 아, 신부를 아직 안 받았구나. 아씨, 잠깐만요. 이거 좀 비우자. 의자를 앉아서 하면은 더 잘 까진다. 아, 됐습니까? 300, 430 이게? 똑같은 거 같은데? 아, 일단은 한번 튕기면은 그때 잼스톤 까도록 하겠습니다. 베일 부스 암살. 여기서 암살을 빼고 베일 부스 메이 어떻습니까? 베일 부스, 베일 부스 다크플레이 어떻습니까? 베일 부스 다크플레이 어떠신가요? 암살 쓸 일이 있나요, 제가? 나 부스 아예 안 할 건데? 벨 부스 다크플레이어가 날 것 같은데? 메이 어차피 데미지도 안 나와. 벨 부스 다크플레이어. 괜찮은 것 같은데? 보스 잡을 때 아니면 암살이 필요 없는데, 문제는 이제, 보스가 나왔을 때 잡으려면 암살이 필요하단 말이지. 근데 난 다크플레어를 하고 싶단 말이야. 그러면 4중 코어로 해야겠네. 아, 그렇게 해야 되나? 아니, 데미지가 돼야 잡는 거지. 데미지가 안 될 텐데. 아니면은, 엘보가 나왔을 때 바로 째는 거예요. 베스트인가 이게? 아, 그러네. 엘보를 잡기 위해선 필요할 것 같긴 한데
4중 코어로 할까 차라리. 아 갔구나. 아! 근데 재물비 85분. 아 이걸 생각 못했는데 변수가 있었네. 갔군. 아 혹시 그 뭐야 그것도 찍어야 되나? 절기를 5차 스킬을 최대한 안 찍을까 좀 생각 중인데 어차피 보스를 안 도니까 5차 데미지가 얼마나 되나? 아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아니 근데 어차피 내가 생각하는 걸 얘기해 줄게요. 부스 원킬이 안 나면은 절개하고 뭐야 뭐죠 스킬 이름이 뭐였지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찍는 의미가 없어. 나는 혹시 퍼뎀이 얼마나 되나 해가지고 어차피 사냥만 할 건데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분 있나요? 사회적 코어로 만들까? 아 다크플레어를 강화할지 말지가 제일 고민이 된다 솔직히 말해서. 다크플레어가 고민이 된다. 베일 암살 부스 나왔죠. 베일 암살 부스 베일 암살 부스 이건 강화해야 될 것 같아. 아 근데 4중 코어로 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. 다크플레어를 할까 말까 데미지가 나올까? 데미지가 아예 안 나오려나? 아 저도 알죠. 안 하는 게 날려나. 데미지가 안 나올까요, 제가? 그래도 어느 정도 데 2킬 정도만 나와도 괜찮은데. 1킬 말고요, 2킬 정도만이요. 2킬 정도만 나와도 나쁘지 않아가지고. 1킬 말고, 2킬 정도. 안 되겠지? 그냥 암살하지 말까? 스킬도 어려울 것 같은데? 나 아, 다크플레어 암살이네. 강화해볼까? 잠깐만요. 아 4중 코어로 해가지고 만들까? 4개 해가지고 어차피 강화하나 나중에 한 판은 똑같거든 가격은 어차피. 그러니까 그냥 강화해. 안 뭉치게 해서 보이자.
아 저도 암살을 뺄까 생각했는데 근데 아 엘보가 나오니까 그래도 엘보는 잡을 수 있을 만한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거 개꿀팁 아닙니까? 원래 하나씩 막 클릭해서 갈아야 되잖아. 한 번에 모아서 갈고 파는 거죠. 인정하시죠? 인정합니다. 한 번에 모아서 갈고 파는 거. 안 헷갈리게. 하나씩 클릭하면 힘들단 말이지. 그렇죠, 그렇죠. 암살은 안 나왔지. 아 암살 나왔네? 아니야 3중 코어로 가야 되겠는데 암살이 있는데? 암살 베일 부스 아 손해본다고요? 아 진짜요? 아니지 않나? 어차피 다 합쳐지는 거 아니야? 모아서 걸면 조금 줍니까? 255개 하나에 5개씩 아니야? 10개 10개를 주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손에 없어진 걸로 왔는데 나는 아닌가? 두줄 코어로 넘어가면 손해본다고? 아 그래요? 내가 몰랐나? 일단은 더 까볼게요 그거 없어지지 않았나?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럼 하나씩 갈아야 된다고? 나는 없어진 걸로 알아요 경험치만 없어진 건가? 내가 한번 해서 봐야 되겠다 나도 모르겠어요 안 해봤어 나는 그렇게 좀 생각해가지고 갈 때는 손해가 크다 아 그래?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분해할 때는 40개지요 자 2레벨을 찍어보겠습니다 어! 난리 났다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너무 큰일이 났습니다 제가 당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 큰일 났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다 난리 났네. 다 터졌네, 이거. 개손해봤네. 큰일 났잖아. 난리 났습니다. 하나씩 가르셨어야죠. 왜 저는 이런 짓을 했습니까? 암살 가로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?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일부러 아시겠지요? 217개밖에 못 봤습니다 네네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10개 받을 수 있는 거 잘 못 봤습니다 네네
누구요? 주혁김님 후원 5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500원 후원이 되네. 아, 없구만. 절기가 데미지가 몇, 얼마나 되는 거지? 절개 데미지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. 절개가 572%로 5번이고, 부스가, 매랑 스텝이 742. 아 강화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, 그치? 둘 다 강화를 하긴 해야 될까 봐 해야 되나 보다. 둘 다 강화를 하긴 해야 되나 보다. 아 레벨업을 되게 많이 올려야 되나요? 어떻습니까? 아 저도 저는 이 밸런스를 맞추고 싶은데 간단하게 부스가 원킬이 안 나는데 결론은 강화를 해야겠네. 그러면은 부스가 기본 5차 스킬보다 세니까 맞나요? 그지? 그럼 강화를 해야겠네, 결과적으로. 그걸 좀 맞춰보고 싶었는데. 어, 나왔다. 어딨냐 근데? 혼자 있는 건데? 어디 있는 거지? 이쯤 있을 것 같은데? 아, 여기 있구나. 강화 제발 필요 없어. 아 5차를 강화를 해야겠지. 그래도 5차는 아 참 애매하네. 아 나 진짜 강화하기 싫어가지고 아껴서 강화하고 싶거든. 5차를 많이 찍어야 되나요? 어떻습니까? 나도 얼마나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원하는 밸런스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셨지. 결국에는 5차가 더 약하니까 강화를 해야겠네. 그죠? 부스 절개가 더 약하니까 강화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.
뭔가 이상한데 1300개면 엄청 많은 거 아니야? 어 아니네. 맞나 보다. 어 무섭다. 무서워. 신 5차는 강화하기 좀 그렇고 절개하고 암살을 강화해야 되거든? 20%씩 올라간다고 치면은 만렙 찍으면은 1000% 400% 되고 올라가겠나? 1100 데미지로 10대? 절개가 630%? 아 결국에 부스가 세면은 다른 건 더 약하던 뜻이네? 제가 생각하는 거 맞죠? 절개보다 부스가 더 약하죠. 아 부스가 더 세죠 절개보다. 맞습니까? 절개보다 부스가 더 셀 것 같은데? 아 그죠. 아 절개보다 부스가 더 세지. 아 그러네. 아 그럼 결국엔 5차도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구나. 5000개면은 얼마 강화 못하는데? 잼슨을 좀 더 삽시다. 그래도 레벨 좀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? 어 전재산 5억밖에 안 남았어. 몇 개 있죠 제가? 95 100개 정도 같다는 15개만 더 사자. 아 18개만? 3 10 5 이러면은 딱 550개네 그죠? 550개 550개 아 5차가 되게 애매하구나. 아 5차가 문제네. 절개가 셉니까? 어설트가 셉니까? 어설트가 더 세지요. 그럼 절개를 강화해야 되겠네 먼저. 그렇게 따지면 안되나? 아 나 참 애매하다. 둘이 똑같이 맞춰야 되나? 절개가 셉니까? 어설트가 셉니까? 어설트가 더 셀 것 같은데? 그러면 절개를 더 강화를 해줘야 되겠네 라고 하기에는 만트상 갔는데? 어설트 원킬 날 거 절개만 안 나면은 그것도 참 애매할 것 같은데?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아 참 애매하다.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지요? 뭘 얘기하고 싶은지. 아 되게 애매하네 지금. 딜에 자신이 없어가지고. 아 뭐 대강만 또 원킬 나오지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가지고 지금 저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서. 이거는 15렙 만 찍을 겁니다. 15, 15, 15 해가지고 강화해서 넘어갈 거고.
나머지는 다 걸렸고. 아, 아까 전에 강화 실수 타격 컸다. 그때 정말 많이 깠는데. 아, 강화시키고 까 분해하지 마십시오. 강화시키고 분해해가지고 개손해봤습니다. 11레벨짜리 5개 정도 이런 것 같습니다. 더 되나? 아, 강화시키고 분해했더니 생각보다 조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. 느낌이. 일단 만들어볼까? 절기가, 절기를 좀 더 랩업을 해야겠네, 그러면은. 아닙니다. 코어 하나씩은 있어야지. 사냥할 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. 보스 잡을 때 레토다도 써줘야 되고. 그럴 거면 암살 찍은 의미가 없지. 아, 생각보다 코어가 없는 건지 내가 실수한 게 엄청난 건지 잘 모르겠다. 이것도 갈고. 나 얼마 있냐, 근데 전재산 얼마예요? 이거면 몇 개 살 수 있냐? 700씩이잖아, 7530. 다 50개 살 수 있네. 신불 업그레이드 비용? 만들어봐. 50개만 더 사오자. 50개만 더 사오자. 타격이 컸던 것 같아. 됐어. 50개만 더 빡쳐. 아, 이거 실수한 거 되게 큰가 보다. 가루가 너무 없는 것 같은데? 엄청났나 보네. 600개죠, 이렇게 되면. 딱 600개 깠는데. 타격이 클 것 같다잉. 지금 돈 없어요. 영원에서 시작하는 말레비 얼마나 될지 저도 궁금하군요. 돈을 열심히 모아봐야겠어요. 아, 이것 좀 없애자. 아, 이게 더 불편한 것 같아. 자, 절개를 강화시켜주고. 이건 잠깐 킵팩. 어? 6레벨? 그래도 이건 강화시켜줘야 되지 않을까? 그냥 나오는 건데. 아, 이것도 한 두 개 필요하네. 자, 나머지를 갈자. 딱 여기까지밖에 못 살 것 같은데? 돈이 없어요. 아니면 뭐 나머지 천천히 강화라든지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자, 데미지를 한번 보자. 어설트 데미지가 880퍼가 나오지, 880퍼? 6타지. 880%의 6타. 절개가 858. 어? 비슷한데? 비슷해졌는데? 이제 비슷하네. 그럼 비슷하게 강하면 되겠는데? 이제 똑같이 레벨 하나씩 올리면 될 것 같은데. 자, 일단은 이거부터 해야 되겠지. 이게 몇 개가 필요하지? 두 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. 베일, 부스, 암살. 베일. 두 개인가요? 하나로 안 되는군요.
좀 15-15 됐고 여기서 절기. 어? 절기 어설트. 아, 그거 타격 되게 큰가 보다. 보통 500개 정도 까면은 그렇게 안 나서죠. 그렇게 난 20까지는 갔었던 것 같은데. 20도 못 찍었네. 이러면 아이고, 데미지를 보려고 그랬지. 1000% 924. 절개를 강화해야겠다. 뭐죠? 어이구, 절기. 아, 엄청난 실수했네. 나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. 몇 대 몇이죠, 지금? 천 데미지. 968. 절기. 근데 이렇게 강화하면 단점이 뭐냐? 단점이 있지요. 절개는 원킬인데 이게 원킬이 안 날 수도 있어. 그러면은 굳이 하나 스킬을 없애고 시작하는 거지. 어떻게 하나 없앨 걸 두 개 없앨 수도 있지. 다 됐나요, 이렇게? 데미지를 한번 볼까요? 아, 잘못 갔다. 아니요. 누구요? 분류선정님 별풍선 한 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펭가이 고맙습니다. 아, 다섯 개 제가 안 갔나요? 시청자님들 팬텀과 새도어 중 어떤 걸 키울까요? 한번 보죠. 아직 신부를 안 받았어요. 데미지를 한번 보자. 열 마리 잡아야 되는 건가? 아, 나 스킬이, 잠깐만요. 거 어딨지?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. 스킬 어딨어? 내 거 스킬 어딨어? 아, 이건가 보다? 아, 그렇지. 아, 잠깐만요. 심볼만 받고 데미지 한번 비슷하나 보자. 심볼이 안 없어가지고 아직 그거 안 돼. 테라버님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. 아, 데미지를 한번 볼까요, 이제? 이거 까고? 비슷하게 나오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거고, 뭐 안 되면은 뭐 안 된 거고. 보자, 데미지를. 4억 나오는 거예요? 맞나요? 4333? 뭐지?
아니 훨씬 센데? 필요 없고. 절개가 문제인가 이제? 아 됐네. 된 것 같습니다. 아 4억 아니지요. 미안합니다. 아 된 것 같아요. 얼추 데미지가 훨씬 세네 절개가. 아! 아 잠깐만요.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. 이거 4억이잖아. 아 400이잖아. 하하 이걸 넣질 않았군요. 그러네. 이거는 얼추 비슷할 것 같아요. 타스 때문에. 그지? 얼솔트는 얼추 비슷할 것 같고 절개도 얼추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게 차이 안 날 것 같은데? 아 그럼 이것으로 젠 백업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